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 이슈파워는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여기서 만나니까 또 색다르네요. 요즘 자주 뵙네요. 그러니까요. 자, 정태근 팀장과 그럼 오늘 또 어떤 이슈를 네. 나눠볼지 두 가지를 준비해 주셨는데 첫 번째 이슈부터 먼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가스 루브라 결제와 관련된 러시아 이야기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비우호국에 가스 판매를 할 때 유로, 달러가 아니라 루브라로 결제를 하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유가도 오늘 새벽에 또 올라가고 있고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 어떻게 투자가를 이어가야 할지 이슈를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역시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뭐 가스 이야기도 있고 국제유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참 복잡한 상황인데 네. 자, 일단은 푸틴 대통령의 말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제? 이제 뭐 이유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편 이런 거 생각 없이 그냥 객관적으로 네. 이유와 미국과 이제 러시아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여기 이제 뭐 러시아와 아 죄송합니다. 미국과 이유가 선빵을 날렸기 때문에 러시아도 방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 그 러시아의 철강 업체가 지금 파산 얘기도 이제 부도 얘기도 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제를 그 달러 채권에 대한 어떤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파산이 부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자국 기업들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이 달러를 얼마만큼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결국 달러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들이 루브라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즉 평가 절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환율이 평가 절하, 그러니까 하락으로 가게 되면은 어떤 얘기 나오게 되면은 이 환차익이 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출업체들이 어떤 채산성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환율 같은 경우도 그때그때 이렇게 해석이 참 틀릴 수밖에 없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 환율이 네.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네. 원화 가치 원화를 예를 들게 되면은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수출업체들이 우호적으로 작용이 되게 되면서 이게 채산성이 좋아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쵸. 반대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루브라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은 채산성이 좋아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 루블에 대한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어를 분명히 푸틴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루블화가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치가 루블화 결제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루블화로 결제를 하게 되면은 루블화가 가치에 떨어지는 것을 방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일단 해석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이제 유가 계속 올라갈 것인가? 그렇죠. 그게 가장 궁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사실 네. 뭐 가스만 루블화로 결제한다 이런 게 아니라 유가와 러시아산 그렇죠. 원유도 역시 루블화로 결제를 시킬 것이다. 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네.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실제로 네. 통할까요? 아마 장군 멍군 계속 할 겁니다. 네. 계속 할 거고 이게 말씀하셨듯이 통한다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현재는 푸틴은 또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런 조치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건재하다 이런 걸 건재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을 거고요. 그리고 이 어쨌든 뭐 비호적인 국가의 루브라 결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다 비호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호적인 나라 상당히 많아요. 인도가 거기도 거기도 미군이 주둔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친미적인 성향일 거라 생각하지만 인도가 양면 전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쵸. 그런 나라 같은 경우는 러시아도 상당히 우호적이에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수출 제한 조치가 조금 풀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딜을 했을 겁니다. 관세 제한을 푸는 조건을 걸게 되면서 아마 러시아 쪽에서 원자재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풀어달라. 이게 원자재를 가져와서 공산품을 만들어서 미국 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원자재 확보를 못하게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이란지 인도란지 그리고 뭐 유럽 쪽 같은 경우는 벨라루스란지 이런 나라들을 보게 되면은 우호적인 국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러시아 같은 경우도 쉽게 당하진 않을 것 같아요. 당하지 않을 것 같고 계속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계속 지리하게 간다라고 좀 보고요. 네. 보고 그 2018년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진행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2018년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가 2019년 초반까지 지리하게 영향을 줬습니다. 네네.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진행은 되겠지만은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재로서였던 영향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걸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저도 이런 말씀드리지만은 저보다 더 신빙성 있는 JP모간. 네. JP모간 같은 경우도 이번에 리포트를 내면서 지금 대외 이슈들이 갈수록 선반영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락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그 일단 증시는 그런 영향이다라고 치면은 네네. 아까도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에너지 가격이 이제 막 네네. 올라가는 게 더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들 네네. 입장에서는 어쨌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이게 엄청 그렇죠.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110달러 전후에서 국제유가? 아마 계속 그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급등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근거는 최근에 어쨌든 이 유가가 들썩거리는 것들은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투기적인 포지션에서 좀 해석을 해야 아마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그쵸. 지금 이제 유가 우리가 얘기할 때 현물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유가 선물 얘기하잖아요. 선물이죠. 그러니까 유가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 매도 포지션, 그러니까 이 가격에 의해서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 가격이 결국 움직인 것들은 결국 이 그 투기적 포지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네.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나올 때마다 상승을 갔다가 하락을 갔다가 계속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유가는 저 개인적으로는 110달러 전후선에서 아마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지지 않을 거예요. 고유가에서 높은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흐름이 지속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부분은 요거는 수요적인 측면,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대량으로 지금의 어떤 이 에너지 사태를 해결할 만한 대규모 어떤 그 유가 원유 공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직까지 낮기 때문에 조금 100달러 이상의 유가가 좀 유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